저 코너에 지금 서 있단 말이지. 수선 떨지 마. 수선 떨지 마. 5천. 아! 아저씨! 이 씹새끼야, 빨리 가. 가, 걸어. 뭐해? 아. 이게 뭐지? 내린 거야. 날카로운. 아니, 풀이 허리만큼 오네. 발도 뜨고, 이 소름 돋는 기운의 정체가 궁금해지네. 스텝들 감기면 큰일 나니까. 네. 구정 한번 치면서 진입하지. 오케이. 그치? 그래야 될 것 같아. 살벌한데? 아쉽다. 아무들지 말고 오늘 다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 제자한테만 알려주시고 일반인한테는 다 붙지 말고. 뜨다가 가라앉아. 어우, 속이빨. 진입.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교실인가? 교실이지. 이게 마루바닥이나 이게 있었던 건데. 이게 뜯었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푹 꺼진 거지. 근데 이게 벽돌이 쌓는 형식이 진짜 오래된 거네, 옛날 거. 왜냐면 이게 미장을 안 했어. 맞아. 마지막 미장을 안 했으니까 이게 적어도 한 5, 60년 전 60년대나 요렇게 5, 60년 전 이게 뭐지? 어? 저게 헬멧 아니에요? 헬멧이네. 누가 저거다 넣었지? 여기가 화단인지 풀이 우거져서. 여기 앞에가 혹시 운동장 같은 거 아닐까? 저기 앞에 애기들.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지금 우리를 구경하고 있어. 아, 이거 주춧돌이다. 아궁이처럼 주춧돌. 이 위에 마루를 얹은 거지. 옛날 전형적인, 왜냐면 난방을 안 했다는 거니까. 어? 새집을 틀어놓은 거 아니야, 저거? 새집. 새집이 세월이 엄청 묵었네. 주춧돌도 있고. 칠판을 봐도 이 나무가 되게 굉장히 오래된 나무. 칠판. 우리 동자가. 신난다. 여기 서당. 서당 뭐 이래. 미치겠다. 서당. 서당. 완전 좋아요. 신발장. 신발장. 이런 형식은 진짜 60년대, 70년대 학교 그 적인데. 아, 여긴 마룻바닥이야. 여긴 마룻바닥이네. 오, 마룻바닥이야. 여긴 칠판이 그대로 있네. 와우. 내가 이럴 줄 알고. 야, 난 진짜 있지. 봉투를 들고 왔다. 이게 우리 동자가 챙기더라고. 지랄이 동자 하나 써. 쌤도 기념으로. 그래. 아, 이게 오래돼서 안 써진다. 눈곱 마녀. 여기 잘 써져. 아, 그래? 감사합니다. 적어줬어. 오케이. 너무 오래돼서 두려워. 두려워. 우리 아가야가. 일단 표식으로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찜. 기다려, 나 갔다 올게. 사슬 세우나, 이렇게.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저기 동자 동료 애들 저기 계속 쫓아오는데 갖고 놀아. 애기들 갖고 놀라고. 야, 이거 전기 코드 봐라. 옛날 110V. 110V.
헐. 어휴. 위아래로 두세 살 차이 저기 남자애. 저기서 저 코너에 지금 서 있단 말이지. 저기서 뭐야 쟤는? 여기 오 봤죠? 굉장히 세게 느껴지네. 아 키는 여기서 요 정도 나랑 요 정도고 머리가 바가지 머리 남자야. 근데 반팔 티에 줄무늬 가로로 이게 바탕이 약간 연 회색 같은 거에 검정색으로 줄무늬 있는 반팔 티셔츠인데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게 패션이 옛날 몇십 년대 패션인데 아니 왜 차렷하고 있는 거야? 응? 말을 해. 오. 꺼져 재수 없어 꺼져 버려 이런. 근데 이 오랜 세월을 왜 얘는 이 자리에 있을까? 갈 데가 없는 거지. 갈 데가. 야, 이 문짝을 한번 걷어냈구나. 이게 덧댔네, 샌드위치 그치. 판넬을.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한번 했다는 거야? 여기만. 어, 저 끝에는 저기 젊은 청춘. 저 끝에 초입, 저 문에.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학교인데? 오. 젊은 청년입니다. 저기. 들어오니 오고 나니까 쳐다보네. 어디 있다가 나왔지? 그러게.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계속 얘기해. 구경 왔어. 말투가 이러는데 이게 어디 사투리야? 경기도 여기도 사투리가 있대. 지금 이 말투가? 어, 이 지역이. 어디서 왔어? 약간 이상한 말투야. 이게 오리지널 표준어가 아닌. 이야, 진짜 내 스타일이다. 저기는 어디지? 일단은 본 건물을 보고. 어. 난 이렇게 좋은 거는 아껴 먹어야 돼. 전기는 다 끊겨 있는 상태고. 이게 무슨 소리야? 물소리가 어디서 나? 이 물소리가 어디서 나지? 지하수를 썼나, 옛날에? 옛날에는 다 지하수 문화인데. 근데 저기만 이파리가 흔들리잖아. 다른 데는 그대로 있고. 아무튼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어우, 야! 조심하세요. 다 썩었어.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자. 여기는 우리 말고도 왔던 흔적의 유튜버들이 있었나 봐. 창문도 다 뜯긴 상태고. 여기가 아무리 봐도. 오. 저기에, 음의 기운이 있는데 정체를 드러내진 않고. 이건 마루를 뜯은 거다. 수도가 이 안에 있었네. 아, 물절이야. 들어오지 말랬지. 말지. 어떡하니, 들어왔는데. 특이하네. 복도에 물이 있네. 옛날에는 수도가가 다 밖에 있었는데. 아, 여기는 막아놨어. 진입이 안 돼. 여기 왜 창문, 뭐지? 다 막아놨네. 왜? 아, 열렸어, 조금. 지금 못 박아놨어. 진입한 흔적이 없네. 근데 굳이 여기를 왜 막아놨지? 저긴 창문도 막아놨는데. 어, 여긴 열렸다. 아, 이게 뚫려있는 거구나. 이거는 굉장히 큰데. 근데 이게 하나 막아져 있던 게. 헐. 이게 운동장인지 지금 분간이 안 돼. 수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서. 저기에 할머니. 오늘 왜 학교에
할머니가 계시지? 저 구석에. 구석에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누구세요? 나 여기 도당 할매. 아이고, 만신들이 왔네. 이 터는 뭐하러 왔어? 아, 터 정화해 주려고 왔어요. 정화? 그럼요. 정화? 아니, 내가 보살피는 터가 뭐가 문제여서 정화까지 필요한가? 수선 떨지 마. 수선 떨지 마. 어디서 이렇게 수선을 떨어? 여기는 내가 관장하는 터야. 할머니 빡쳤나 본데. 아니 근데 야, 이 터를 보니까 이 터는 지하에 지하수가 흘러.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요 지하수가 이제 뚫고 지나가는 터고, 이 터가 옛날에는 묘가 있었던 터, 묘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 묘가 밀어내고 그치. 얼렁뚱땅 학교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할머니가 주는 힌트야. 할머니 애기도 해요. 그 나무에 나뭇가지 왔어. 뭐 애기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요 나무. 요 나무에 애기들이 있어요. 애기들이. 우리는 여기 원래 있었던 애기. 아, 여기? 할머니 밑에 아까 할머니. 그럼 여기 동네에서 밑에 살던 애기들이야? 여기 도당에서 정말 유명한 애기. 나 엄마 영감한데. 할머니가 말 시키지 말래. 의자 앉지 마. 여기 누구 자리 같아? 내 거 앉지 마! 쌤 앉아. 근데 여러분 여기에 트릭이 있어. 눈꽃은 장비 없이 100% 영감을 뜨잖아. 이거 있잖아. 옛날 거 아니야. 길어야 한 15년 안짝에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응? 이거 뭐 50년, 30년 된 그거 아니야. 이 의자랑 책상을 고의적으로 누가 갖다 냈네. 이거는 설정이야. 고로 우리는 이런 거에 발려서 생쇼를 하면 또라이 되는 거야. 이거는 원래 있던 게 아니야. 누가 중간에 갖다 놓은 거야. 앉아봐! 나 안 앉았어. 앉아봐! 이거 와! 알았어. 애기 이따가 사탕 줄게. 승질 부리지 말고. 아, 근데 어디서 이게 냄새가 썩는 냄새 안 나요? 여기에 무슨 물이 고여있나, 어디? 시계. 이 시계 디자인도 몇십 년 된 건 아니야. 되게 스탠다드. 보통은 기념품으로 많이 나오던 디자인. 2023? 예. 거 봐, 이거 오래 안 된 거지, 기념품. 이건 누가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연출에 넘어가면 안 돼. 야, 이런 거를 해놓는다고 눈꽃이 없는 귀신을 발라서 수요를 할 레벨은 아니지. 아, 이 냄새가 뭐야. 어디서 오는 거야 도대체. 이거 비료 뿌려 농사 짓는 거 같지도 않은데. 아, 이 냄새 진짜 역해. 아주 건물이 1층인 거 같아요. 2층이 없어 지금. 자, 옆 건물이 뭔지 탐험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내가 먼저 갈까? 뚫어야지. 뚫어. 아, 냄새 쩔어. 어우. 뭐지? 근데 이 땅에 왜 곰팡이가 앉아있지? 이 땅에 지금 곰팡이가 앉았다는 건 음의 기운이 결정을 아주 절정을 이루는구나. 여기 화장실 여기. 여긴 뭐지?
아, 무슨 사무용품을 싸놨네. 창고 같은 건가 보다. 교무실 지금 너무 작지? 시디? 노트북인데 노트북이 옛날 거예요. 특별한 게 없고 이거는 써놨어. 이게 SG 이게 뭐지? 산업개발? 아, 그래서 노트북이 있었구나. 이게 초등학교 때 이 정도로 방치해놨으면 그 노트북이 그 시절에 있을 기계가 아니거든? 그치. 이 명함이 지금 있어. 성운 로직스틱 신축공사. 다른 사람이 이걸 잠깐 사용했던 시절이 있나 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거는 10년, 15년 된 디자인 사무용품이거든? 그렇게 오래 안 된? 여기가 누가 들었을까? 이건 되게 오래된 건데? 우리 말고도 손자국이 많은데? 이거는 발이 네 개면 고양이인데? 이 지금 이 고양이가 서서 이 문을 이거 봐. 고양이 발. 맞아. 아, 귀여워. 우리 말고도 밤손님이 있었네요. 별거 없어. 그냥 디스켓이랑 이런 것들. 아니, 여기는 진짜 사무실처럼 잠깐 뭘 사용했던 흔적이 있네. 교무실 이런 건 아니야. 저기 서 있는 남자. 이 아저씨가 복도 끝에 있다가 일로 온 건지, 아까 초입에 있던 이동을 한 건지. 아, 비 오는 거야 지금? 비 안 와. 근데 되게 축축한 느낌이야 지금. 아, 여기도 가건물 샌드위치 판넬로 외장을 처리했어. 아, 나 여기서 머리카락 서. 뭐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여기에 응집되어 있는 이 기운은 뭐지? 여기 있다가 절로 사라졌어. 여기는 전체가 뭘까? 아, 여기 코끝이 찡한 게 왜 이러지? 아, 그러게. 여기 어디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냄새가... 저번에 군부대에서 망간 냄새가 왜 여기서 망간 맛? 응? 혓바닥 이상해. 그 건전지 맛 나. 저건 뭐야? 응?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거 있죠? 그거 수로. 여기에 누가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는데 그 길이 끊겼어. 우리 말고도 진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지? 근데 내가 후레쉬가 왜 맛이 가? 나 이거 새로 사갖고 온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갔어? 아까 배터리 갈은 거잖아. 아니 근데 왜 우리 옆에 안 갔지 저기? 저 여기 밖으로 돌아. 여기로 이렇게 가야지. 아니 여기 길이 있어? 아, 거기 가지 마. 아까 그 동자 동료 얘기들 도당해. 하지마. 왜 그러지? 어우, 가시나무 쩔어. 헐, 뒤에 문에서. 무슨 공간인가 보다. 아, 여기 집기로 의자. 옛날 거 선생님들 의자야. 교무 직원들이 썼던. 옛날 학교 선생님들 기숙사? 숙소 같은데. 여기 장롱 같은 것도 오전. 눈 마주치기 싫을까? 그러니까 애가 가지마 그랬구나. 얼굴만 되게. 나는 저기 애로 보이는데. 상체밖에 안 보여. 아니 이게 지금 벽에 봐봐. 벽에 이렇게 앉아서 문 벽장 안에 이러고 있는데 그게
대한 애로 보이는 거야. 한 10살 위아래? 쌤은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잠깐 다른 사무실로 썼던 흔적이 있네. 여기 보면 안전모가 있어. 아까 그 로직스 뭐 설계 뭐 이게 있잖아. 건설하는? 내빈용 딱 있지. 이거 몇 년 안 된 거야. 안전모인데 옛날 거라 좀 덜 안전해 보여. 허접해. 뭐 썼던 자료. 애기 남자애 10살 거기도 뭐해? 없어졌어. 공방이. 여기 느낌이 비우상해. 화장실 아니야? 나 재래식 화장실 너무 싫어해. 맞아? 쌤? 아니. 아 그래? 연탄 같은 걸 놨던 장소 같아. 아 그러네. 근데 저게 아 연탄 쟁겨놓고 아 난로를 썼겠지 옛날에. 그치. 난로를 썼는데 여기에 석탄과 난로 그런 거 했던. 스위치가 또 되게 오래된 스위치. 응? 뭐? 저 뭐야? 욕조가 있어? 화장실이야? 굉장히 조그만해. 애기들이 씻는 저기서 물을 받아놓고. 그치. 떠서? 떠서 샤워를 할 거라. 왜냐면 샤워기가 없잖아. 옛날 디자인이라. 물을 받아놓고 씻든가 했던 그런 흔적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창고고, 여기는 샤워 시설이 되어 있고, 양쪽에 이, 여기는 분명 신발을 벗고 다녔을 거야. 이 마루가 있으니까. 여기서 신발, 맞네. 이거 신발장 있잖아. 숙소처럼 쓴 거네. 아! 하지마, 씨! 아! 하지마, 씨! 어, 깜짝이야. 아, 쌤! 나 이거 가라앉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이게 뜯겨져 있어가지고 발로 빠질까, 밟으면 빠지니까 이렇게 제껴놔야. 코 나와 진짜 너 미친데 흥분했어. 저 옆에 또 있는데 건물이. 가야지 누가 들어오니까. 화장실 같기도 하고 여기 진입이 안 돼. 진입로를 구해야 돼.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에 갈 통로가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그 길 있어? 어. 아 나 잠깐만. 내가 길을 만들어줬어 여기까지. 아니 웅덩이가 있을까봐 나 저 저번 길은 없어요 여기까지는. 아 그러니까 나를 손을 진짜 나 어이없어. 여성 시청자들이 혐오해요. 이렇게 저기에서 길을 안내해야지. 야 나 군화 안 신었으면 여기 어떻게 왔겠냐. 여기 완전 닭가시나무야. 미쳤네 미쳤어. 여기가 헐. 아, 나 정말. 오! 와, 뭐야, 그치? 뭐야. 여기, 아, 화장실. 옛날 거 지금은 화장실이 깨끗한데? 재래식이 아닌데? 아, 나 못 볼 거 봤어. 뭐 빨리 얘기해. 저 거울. 거울이 어딨어? 여기. 어디? 왼쪽? 지금 가는데. 어디 가는데? 아! 그 이쪽에 아, 이게 화장실 냄새가 이 썩 냄새가 여기서 나는 거였나? 세면대 있었던 자리 거울. 아 이게 초등학교죠? 그러니까 세면대 높이가 낮아. 봐봐 낮잖아. 거울 위치랑 이게 어른의 키랑 안 맞거든. 여기가 남자 화장실.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네. 그걸 어떻게 알아? 여자는 앉아서 보지. 어. 남자는 이거야. 여기가 소변 보는 장소야. 아. 이거는 대변 보는 거고. 어, 관찰력 되게 좋다. 응? 역사가 좀 오래된 건데 산딸기 있어. 아니 이거 어디로 나가? 아니 이 학교 왜 이러는 거야? 오래된 거 같아. 어 나무.
여긴 뭐야? 문을 봐봐. 옛날 거 진짜 멋있는데. 진짜 오래됐나 보다. 여기는 창고 같아. 왜냐면 여기 밑에 환풍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보일러를 맞네. 이 문 슬라이딩 야. 스타일의 문이 창고로 해서 썼던 데야. 이 창 이름 이런 문 방식이 일본 문화거든. 옛날에. 그러면은 이게 적어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네. 쌤, 이쪽으로 해서 나갈 길이 있어? 그쪽으로는 나갈 길이 없고 온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길을 어떻게 다시 와? 일로 나가볼까? 일로 가야지. 그 아까 그 길은 너무 끔찍해. 까시까시던 걸. 조심해요. 아니, 길을 산을 가지 말고 건물로 가라니까. 일로 올라가서 내려가면 돼. 확실해요? 응. 확인 다 했어. 조심해요. 이거 넝쿨. 여기 지금 넝쿨이 있어서 발목에 걸리면 큰일 난다. 나 여기 운동장 같은 게 없었을까? 어디가 운동장 같아? 어디? 그쪽이? 이거 새 아니야? 새가 죽어 있어. 새가 죽었네. 참새? 제비. 제비? 그러면은 아까 교실에 이렇게 했던 게 제비집이었나? 그렇지, 제비이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있잖아, 장쌤. 그 뭐야, 막 흉가를 많이 간 애들은 막 유리창을 깨고 하는데 내 특이사항이 유리창이 깨진 게 없어. 없어. 그죠? 유리가 있는 것도 멀쩡해. 이건 유익하다. 그리고 특이한 거 여기 보면은 창틀을 다 뜯었어, 고의적으로. 어? 이게 지금 뜯어가지고 이게 다 뺐잖아요. 그러면 창틀까지 틀을 다 뜯었다는 건 뭔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다른 목적의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뭐를 할. 아니, 들락날락하지 말고 얘기를 해. 어? 그런 거 같아. 이 문짝을 유리창 깨진 게 없어. 아예 유리창을 뺀 거야. 왜냐? 바닥에 내가 아까부터 살폈거든. 바닥에 유리가루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유리를 다 뜯고 이걸로 다 막아버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 폐교를 한 목적이 뭘까? 야, 이 지금 이거 은행나무지? 은행나무. 야, 정말 가지가 은행나무가 저렇게까지 가지가 많진 않거든? 근데 막 징그럽게 됐어. 이게 뭐가 이상해? 뭘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패대기를 쳐. 여기서부터 이 씹새끼야 빨리 가. 가. 걸어. 뭐해. 왜 나는 여기로 보이지? 아버지? 나는 여기 근처. 뭐지? 여기서부터
앉았어. 주저 앉았어. 넘어졌어. 밝혀. 한번 오. 아, 이게 뭐지? 때린 거야. 날카로운 게 들어와. 날카로운 게. 말을 앗소리도 못하고. 이 밟히고 주저앉았어. 넘어졌어. 머리를 잡고 이렇게 치고. 이 지금 내가 환영을 보는 건가? 아니야, 맞아. 뭐지? 왜 학교에서 왜 이래? 3명이 뭐야? 3명. 여자애 한 명 있었네. 여자애 한 명 있었네. 어떻게? 여자 한 명, 남자 두 명. 저 밑에 다른 사람 담배 펴. 담배 피고 있어. 모르겠어. 몸 뒤틀려. 여기가 끝이야? 여기서 밟히고 끌려와서 세 명 하나 있다가 네 명 됐다가 세 명 됐다가 뛰어. 버려두고? 튀었어. 갔어. 여기서 끝났어. 잠깐만. 현기증 나. 어지러워. 나 어떡하지? 아니, 이 더러운 기분 뭐야.